복지관에 모인 노인들이 태블릿 PC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상 퀴즈와 상황 대처 훈련인 기억한회라는 치매 예방 인지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그림을 미처 판단을 못하는데 몇 차례 훈련을 보다 보니 이제 눈에 바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 정확하게 많이 향상됐구나 이걸 느낍니다. 치매 예방 인지 훈련 프로그램은 SK하이닉스가 복지관에 ICT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지역 재활병원의 자문을 받은 충북보건과학대학이 수년간 연구 개발한 성과입니다. 올 상반기 석 달간 청주 지역 65세 이상 노인 105명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인지 훈련을 진행한 결과 노인들의 기억력과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등 8개 항목이 평균 24% 증가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디지털 인지 훈련이 성과를 나타내자 재활치료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해서 조기 재활, 조기 인지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면 앞으로 중증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고 청주 가경 노인복지관의 성과를 지켜본 지역 노인복지관들은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한 10.3%가 치매 유병률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어르신들의 인지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좀 치매 영역으로 이렇게 가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이번에 개발된 치매 예방 인지 훈련에는 최근 각종 질병 치료 효과로 주목받고 있는 치유 농업을 프로그램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